자, 34번 해보자. 얘는 33번보단 조금 쉬운 것 같아. 한번 읽어보면. 자, 가보자. 자, in one example of the important role of laughter in social context. 자, 문장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웃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한 예시에서 이렇게 가겠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웃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한 예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웃음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디에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겠지. 예시에서.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examine인데 살펴봤다. 뭐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 웃음의 frequency, 빈도를. 그러니까 웃음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가를 조사를 해봤다. 어디에서? matched pairs of strangers or friends에서. 그러니까 매치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둘을 매치시킨다라는 말로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 그래서 stranger면 이제 낯선 사람들, friends면 친구들의 pair, 쌍에서. 매치되어진 쌍에서. 웃음의 빈도수를 조사를 해봤다. 근데 stranger하고 friends가 어떤 사람이냐? Who watched the humorous video together compared to those who watched it alone? 이렇게.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하여. 도즈 후 뭐뭐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혼자 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렇게 가면.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보자. 얘네가 지금 웃음의 빈도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친구들하고 낯선 사람들을 짝으로 만들었어. 적어볼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친구, 친구.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볼게. 친구, 동물, 낯선 사람, 함께. 그리고 혼자. 유머러스한 비디오를 보는 거야. 혼자서 유머러스한 비디오를 보냐. 아니면 친구나 낯선 사람하고 같이 유머러스한 비디오를 보냐. 할때 얼마나 웃음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빈도수를 한번 확인해 봤다라는 말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걸어가는 게안 예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볼까? 자, 이게 사실은 spend 시간 ing인데 그 spend 시간을 생략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보냈던 시간은 nearly 거의 두 배였어. 뭐보다 두 배만큼 빈번했어. pair에서, 그러니까 짝에서 뭐보다 혼자 있을 때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배수 표현인 거 알아? 배수 표현? 적고 지워볼게. 배수 표현은 몇 배를 나타내는 배수를 적고 나서 as, 원급, as 이렇게 쓰거든. 그럼 여기서 이 as를 보다라고 해석해. 내가 저기다가 as 보다라고 적었잖아. 이거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twice니까 두배 빈번했다. 뭐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웃으면서 보냈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보냈던 시간은 거의 두배 빈번했다. 두 배만큼 빈번했다. In pair. 그, 짝에서. 짝에서라는 말이 조금 웃기긴 한데. 해석에 뭐라 나오지? 짝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네. 짝을 이루었을 때두 배만큼 빈번했다. 혼자 있을 때 보다. 자, 해석 한번 해보자. 여기부터 하면 돼. 사람들이. 왜? 목소리 안 들어가. 괜찮아. 사람들이 시간을 두배 빈번했다. 짝을 이루었을 때 뭐보다?
맞아. 혼자였을 때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배수 표현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내신 할 땐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자, 배수 쓰고 나서 비교급 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됐어? 그러면 우리 문장 전환하는 거 한번 해보자. 여기서 요거를 이 방식으로 바꿔 써볼 거야. 지금 여기서 적어볼게. 그러면 twice more frequent. 비교급을 방금 쓴 거야. more frequent in pairs. 짝을 이루었을 때 pairs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저기 나오는 as를 than으로 바꾸면 돼. than when alone. 이렇게. 그래서 as가 비교급 than으로 변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법 문제 나올 때 안 틀릴 수 있는 팁을 하나 준다면, as 사이에는 무조건 원급을 써야 되고, than은 비교급하고 같이 쓰지. 뭐뭐보다 더 뭐하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as 원급, as 비교급 된 이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 이건 어법이었고. 자, 내용 정리를 해보면, 자, 방금 뭐라 그랬냐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웃었대.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혼자보다 친구랑 있었을 때 혹은 낯선 사람이랑 있을 때 더 많이 웃었다. 그러면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웃음이 증가하는 거지. 근데 그게 꼭 친구랑만은 아니야. 낯선 사람이 옆에 있어도 더 많이 웃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렇지 않을까? 혼자 TV 볼 때 웃어? 너? 안 웃지. 나도 안 웃거든. 근데 내 옆에 친구가 있던 아니면 낯선 사람이 있던 어쨌든 같이 보면 좀 더 많이 웃는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것 같고. Frequency of laughing. 자, 웃음의 빈도는 slightly shorter. 약간 더 shorter, 짧았다. 친구들에게서 뭐보다 낯선 사람에게 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다음, according to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에 따르면 laughing with strangers, 낯선 사람하고 같이 웃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serve to, 이거는 뜻을 좀 기억하자. serve to는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고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같이 웃는다는 것이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유대감을 꾸미는 관계대명사야. 어떤 사회적 유대감이냐? Made each person in the pair feel comfortable. 사회적 유대감이 만들어줘 각각의 사람을 그 파트너, 그러니까 pair 안에 있는 사람들. 참 이 해석이 애매해. pair 뭐라고 적겠지? 쌍을 이루는 각각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줘. 다시, 얘네들에 따르면 낯선 사람과 함께 웃는다는 것이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만들어주는 파트너 속에 있는 쌍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사역동사.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feel 동사 원형 적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feel 감각동사지. 감각동사라서 뒤에다가 형용사를 적었어. 형용사 부사 물어보면 형용사가 답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가 방금 전에 이제 낯선 사람하고 같이 웃는다 라고 하는 게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회적 상황이라고 표현한 요거를 글쓴이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냐면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
다음 문장. This explanation is supported. 이러한 설명은 서포트를 받는다. 어떤 사실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냐? In their stranger condition. 그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좀 다듬었어. 자, 뭐 할 때? 한 사람이 웃을 때 다른 사람은 웃는 경향이 있다. As well,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웃는 경향이 있다 하고 받읍시다. 그래서 이 대신 당연히 동격 되실 거고. 그냥 무난무난한 내용이야. 뭐 엄청나게 중요해가지고 필기를 추가해야 돼 막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이게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는데 여기 봐봐. The other잖아. 이거 할 줄 알아? The other.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두 명 있는 거야. 한 명 있고 두 명 이렇게 두 명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웃을 때, 그러니까 얘가 웃을 때 얘도 웃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 근데 The other로 표현을 한 걸 어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라는 걸 물어봤어. 설명할 수 있어. 그치, 디아도는 정해진 대상인 거지. 다시 말하면 사람이 두 명이 정해져 있는데 한 명이 웃었어, 원. 나머지 한 명도 웃는 가능성이 있어. 얘는 정해진 사람이니까, 두 명 중에 한 명 나머지 정해진 사람이니까 디아도. 여기서 another를 쓸 수는 없다는 거지. 이거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 배워서 알고 있을 거야. 넘어갈게. 흥미롭게도 The three social conditions, 그 세 가지 사회적 상황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혼자 있는 거, paired with a stranger, 낯선 사람하고 쌍을 이루는 거, paired with a friend, 친구랑 쌍을 이루는 거,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상황들은 did not differ, 다르지는 않았다. 뭐에 있어서? In their ratings of funniness of the video or of feelings of happiness or anxiousness. 여기서 ratings of 이렇게 두 번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rating 평가란 뜻이지. 뭐에 대한 평가? 비디오의 웃김에 대한 평가. 다시 이런 사회적 상황 세 가지에서 혼자 있고 낯선 사람하고 짝을 이루고 있고 친한 친구하고 쌍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상황 속에서 비디오의 재밌음에 대한 평가가 다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자 있건 낯선 사람하고 있건 친구랑 있건 그 비디오는 그냥 똑같은 정도로 재밌다고 느꼈다. 근데 웃는 게 다른 거잖아. 또는 뭐에 대한 평가가 다르진 않았냐면 어떤 불안한 느낌이라던가 행복한 느낌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도 다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받은 느낌은 똑같은 거야. 혼자 있건 친구랑 있건 받은 느낌은 똑같은데 웃는 게 달라지는 거지. 자, 이러한 발견은 암시한다. 뭐를 암시하냐면 그들의 웃음에 대한 빈도가 뭐가 아니라 웃음에 대한 빈도라는 건 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더 재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할 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게 더 재밌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대신 우리가 웃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커넥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라고 거기에 해석이 써있네. 자, 나데이 법비 구조니까 해석 다시 한 번만 하고 깔끔하게 끝내보자. 자, 이러한 발견은 암시한다. 웃음의 빈도수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그것들을 더 재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는 웃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발견이 암시합니다. 자, 적어볼게.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지? 내용 정리를 해보면은 혼자 있건 친구랑 있건 낯선 사람이랑 있건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에 무관하게
감정은 똑같았어. 느끼는 감정은 똑같았어. 느끼는 감정은 동일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영상을 보고 혼자 있을 때보다 친구랑 같이 있을 때 그게 더 재밌게 느껴진 건 아니야. 재밌게 느껴지는 정도는 똑같았어. 그런데 웃음의 빈도만 달랐지. 혼자 있을 때보다 옆에 누가 있을 때 더 많이 웃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다른 사람하고 커넥트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빈도가 달라. 근데 왜? 타인과 커넥트하기 위해, 연결되기 위해, 혹은 가까워지기 위해 웃는 거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다음 단어 외우고 있죠.